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학부모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이무영 학장님과 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사하고 아름다운 봄날의 축복을 받으면서 명예로운 졸업장을 안고 사회로 진출하게 된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의 구성원들은 지난 석별의 아쉬움을 느끼지만 그보다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새 출발을 기원하는 기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회 각 분야에서 그리고 국내를 넘어 지구촌 전역에서 모교의 영예를 빛낼 자랑스러운 외대의 동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4년 동안 정열을 바쳐 학문을 연마했던 우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국내 최상위권의 학문적, 사회적 인지도를 가진 사이버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명문 사학의 전통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재학생들과 교직원, 동문들의 자부심 또한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세계적 온라인 TESOL 교육기관인 미국의 애너하임 대학교와의 TESOL, 테일 공동 자격증 과정 운영, 학점 인정 해외 어학 연수, 해외 문화 탐방, 글로벌 시티즌십 등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의 글로벌 안목과 능력 고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계열 모두의 사용이 가능한 최첨단 모바일 캠퍼스를 구축하여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한국외대 독립건물 공사가 금년 여름경에 착공하여 2012년 연말까지는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이 건물에는 대강당, 중대형 강의실, 최첨단 콘텐츠 개발실 등이 들어서게 되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들은 교정을 떠나지만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나날이 발전해가는 모교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세심한 관심과 힘찬 성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빠르게 진화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가 영역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사회 변화의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교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피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준비하고 주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제1의 사이버대학, 글로벌 교육의 요람답게 각종 교육 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여러분처럼 훌륭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졸업생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열정을 잃지 않는 사회인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정이야말로 일상의 업무와 생활에 신명을 불어넣어 여러분을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성공의 전도사일 뿐만 아니라 긴 사회생활에서 누구에게나 한두 번쯤 닥치기 마련인 시련을 이겨내는 고난 극복의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열정은 사회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덕목이자 조건임을 언제나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언제나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노력이 곧 재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사물, 타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노력은 물론 순간의 재능과 행운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화하려는 지속적인 자기개발의 노력이 여러분의 사회생활 내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처럼 고통이 없으면 결실도 없다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면 반드시 그 대가와 보상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42.19km를 완주하는 마라토너를 생각해 보십시오. 끈기와 불굴의 정신으로 완주하고 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들다고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항상 매사에 힘들 때마다 포기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42.19km의 코스를 완주한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라도 끈기 있게 해내는 자신감이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한국 외대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모교의 위상과 명예를 또한 드높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곧 모교에 대한 인식으로 직결되며 이는 후배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사이버 한국 외대 총동문회를 결성하여 언제 어디서든 모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어린 질책을 해주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졸업생 가족 여러분, 오늘 졸업생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졸업생들이 교문을 나서지만 학교는 이것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졸업생들이 영원한 사이버 한국 외대인이듯이 모교 역시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후원하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작년부터 졸업생들에게 청강제 및 실시간 화상 강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계속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1년 2월 26일 사이버 한국외고대학교 총장 박철.